우리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이 사람은 다섯 개로 보죠. 원으로 봅니다. 첫째가 색, 로파, 물질적 요소들이죠. 물질적 요소들.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도 거듭 강조하지만 현대과학이 말하는 어떤 그 무슨 뭐 사물의 근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우리 몸, 몸과 몸하고 뭡니까? 몸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어떤 이 현상 세계. 그게 이제 물질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 물질 세계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식이 있어요, 식. 식. 이건 우리의 심에 가깝죠, 심에. 또는 이 심을 채우고 있는 어떤 관념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수사행위 있어요. 수사행위. 근데, 이 번역어가 딱 똑부러지게 맞지는 않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바디고 바디. 이거는 마인드예요. 우리가 겪는 물체의 세계들. 그러니까 보통 이건 물질로 번역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물질보다는 물체가 더 적당한 표현이에요. 그냥 물체. 이 물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물체.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겪는 그대로의 물체들. 물론 뭐물 같은 거는 물질이란 말이 더 적절하지만. 하여튼. 마디든 하여튼 뭐물 같은 거뭐 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경험이에요. 경험. 수상 행은 경험. 근데 이제 수라고 하는 거는 눈귀코혀몸뜻 요것이 한마디로 인식 주체겠지, 그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상들과 접촉해서 생기는 감각이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라고 해요, 수. 수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 눈이 이 색을 이렇게 수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번역을 한다면 센세이션 또는 우리 감정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무슨 이모션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은 요렇게 받아들이는 것들, 요렇게 받아들인 것들을 이 관념들의 레벨로 관념들의 레벨로 표상하는 거예요. 표상하는 거예요. 또는 뭡니까? 퍼셉션이죠. 퍼셉션. 그러니까 우리가 수라는 번역어가 풍기는 거는 약간 수동적이죠. 그냥 이렇게 감각하는 거예요. 상하면 그거를 이미 뭡니까, 우리가? 지각을 해서 표상을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요 두 개는 좀 인식론적 개념이에요, 그지? 인식론적, 그렇죠, 그지?